안녕하세요, 박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상섭 소설의 식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염상섭 소설 가운데 독자들에게도 그렇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염상섭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겠죠? 만세전이라고 하는 소설과 삼대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타나는 음식에 관련해서, 식탁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만세전에서 나타나는 음식에 대해서, 식탁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만세전이라는 소설에 조금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세전이라는 소설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처음에는 신생아리라고 하는 잡지에 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서 연재되다가 법률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시대일보에 만세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재가 되고 또 연재를 마친 후에는 오려공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만세전이라고 하는 단행본을 출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919년 3.1 만세 운동의 이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소설을 개관해 보면 여기서는 도쿄인데요. 원래대로 한다면 그렇지만 식민지 시대에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도쿄를 도쿄라고 부르지 않고 동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대적인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동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이인아, 만세전의 주인공입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인아는 한참 기말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학교에 가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귀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동경을 떠나서 신혼, 지금 고베를 거쳐서 하관, 시모노세키까지 이르러서 그쪽에서 연락선을 타고 부산에 이르게 되고 또 김천에 가서는 거기에서 보통 학교 훈도를 하고 있는 형님을 만나서 형님의 집에 가서 새로 맞아들인 새 형수와 인사를 하게 되고 또 공동묘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김천에서 기차를 타고 심천을 거쳐서 추풍령을 거쳐서 경성에 이르고 또 경성에서 일어난 몇 가지의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만세전소설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세전에 대한 소설의 평가에도 저번 이광수에 대한 강의에서 이광수도 평가가 두 가지 평가가 있다. 양가성을 지닌다라고 했는데 만세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은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당대 조선의 모습을 picture나게 그렸다. 리얼하게 그린 기념비적 소설이라고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 일부분에 조그만 부분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식민지 조선의 모순의 본질에서 비켜놨으며 나아가서 일본이 강제했던 일본이 강요했던 식민주의적인 시선을 내면화했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실제 소설을 꼼꼼히 보게 되면 오히려 부자, 즉 조선인에 대한 모멸이나 혐오 등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힘든 문제, 곤란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만세전이라는 소설이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경에서 경성에 이르고 다시 동경으로 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고여로 이인아가 겪게 되는 여정의 중심을 두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위에 있는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목과 간과의 사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논의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주목을 합니다. 특히 목욕탕 부분, 이인아가 연락선을 탔을 때 목욕탕에 들리게 되는데, 목욕탕에서 일본인 브로커가 어떻게 조선인들을 일본의 탄광과 공장에 팔아먹는가, 조선의 농민들을 일본의 탄광이나 공장으로 데려와서 약탈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또 연락선을 타기 전 시모노세키에서 또 연락선에서 내린 부산에서 이인아가 모욕적인 지체를 당하는 부분들도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인아가 부산에 도착하게 되자 열차 시간이 남은 것을 알게 되고 부산 시간을 구경하게 되는데 이인아가 가는 곳에는 이인아가 걷는 곳에는 일본인들의 2층 집은 가득하지만 조선인의 집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인아가 이렇게 부산에 조선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다 밤이 되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꼼꼼히 주목되는 반면에 제가 밑에다 적어둔 그런데 목욕탕에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왜 그렇다라면 연락선에 목욕탕이 있었는지 또 연락선을 탔을 때그 삼등실을 이인하는 참외 원두막인데도 참 볼품없는 참외 원두막 같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왜 참외 원두막 연락선의 선실을 참외 원두막에다가 비유를 했는지 또 지체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지체 전후에 이인아의 생각 사고의 변화는 어땠는지 그리고 일본인의 2층 집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대체 그곳은 부산의 어디였는지 등의 질문은 안타깝게도 제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기를 했다시피 만세전에 나타난 여로를 따라가면서 과연 만세전에서 하고자 했던 말이 식민지 주변을 핍진하게 그렸던 것이었는지, 혹은 일제의 일본의 식민주의적 시각을 내면화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만세전에 나타난 음식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경에서 하관까지, 도쿄에서 시모노세키까지라고 했는데요. 밤 11시에 동경역을 출발하는 완행열차. 그 당시의 열차는 가장 빠른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 특별급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급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완행이 있었는데, 이인하는 완행 중에서도 3등 칸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에 대한 정보가 잠깐 나타나 있는데요. 외투자락을 걸친 어깨가 어슬슬하여 일어나 앉으며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나서 선반에 얹힌 정자가 준 보자를 끌어내렸다. 이거는 보자기가 되겠죠? 정자라고 하는 뭐 카페를 들렸다가 간다에 있는 카페를 들렸다가 시모노세키로 가는 열차를 타게 되는데 정자가 도쿄역까지 따라 나와서 어떤 보자기를 선물로 주고 갑니다. 이걸 끌렀더니 위스키와 함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쌓여져 있고 또 이인아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곧 답장을 써볼까 하다가 하나 둘씩 일어나 앉는 사람들의 시선이 귀찮아서
그만두어 버리고 또다시 자라를 들었다. 그래서 정자의 편지를 읽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 위스키와 술을 마시면서 편지를 읽다가 답장을 써야 되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 앉기 때문에 편지를 쓰려는 것을 그만뒀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만세전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정확하게 따진다면 1918년 만세전의 12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열차의 내부 이미지, 도쿄에서 고베까지를 홋카이도 선을 달렸던 열차 내부, 특히 뭐 특별급행의 1등석이나 급행이 아니라 완행의 3등 칸을 보여주는 것은 드문데, 제가 여기서 주목을 했던 것은 하나 둘씩 일어나 앉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어떻게 누워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자, 이인하의 철도 요정을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도쿄에서 밤 11시에 출발을 했는데요. 다음날 나고야에 10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시경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거리가 370km였는데 11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는 교토까지 오후 3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520km인데 여기까지는 16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는 뭐 요거는 5시라고 했는데 제가 12월이고 정확하게 저녁 5시라고는 나와 있지 않고 해가 지는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5시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해서 동경에서 신호까지는 도쿄에서 고베까지는 605km였는데 18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여기 고베에서 신호에서 이인하가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8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곳을 보게 되면 동경에서 신호까지는 605km인데 18시간이 걸렸는데 신호 고베에서 시모노세키까지는 510km, 거의 한 80%, 90% 정도 되는 거리인데 훨씬 짧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하기에 이인하가 신호에서 하강까지 고베에서 시모노세키까지는 급행이나 특별급행을 탔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아마 제가 이 강의를 연속해서 들으시는 분은 제가 이광수의 무정을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영채가 울고 있을 때 샌드위치를 꺼냈는데 샌드위치를 어떻게 꺼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샌드위치를 병욱이 마치 준비한 것처럼 영채가 그렇게 시리에 빠졌을 줄 알고 준비한 것처럼 꺼냈을까라고 하면서 일본의 기차 노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병욱 역시도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홋카이도선을 타고 고베까지 이르렀고 산요선을 타고 고베에서 시모노세키까지 왔다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동해도선, 도카이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동해도선이라는 것은 왜 동해도선이냐면 동경에서 횡빈, 도쿄에서 요코하마를 거쳐서 계속 동해 쪽을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했고요. 1889년 7월 동경, 횡빈, 명곡, 나고야, 경도, 교토, 대판, 신호까지 605km에 이르는 길이었고요. 그다음에 신호에서 하강까지는 산양선, 산요선이라고 해서 신호에서 1901년 완공이 되었는데요. 신호에서 강산, 복산, 광도, 히로시마죠. 시모노세키까지 510km였습니다. 그래서 1918년도에 특별급행은
도쿄에서 시모노세키까지 동경에서 항까지 이르는데 22시간이 걸렸고요. 급행은 27시간이 걸렸고 완행은 35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1908년 일본의 철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경에서부터 횡민을 거쳐서 동해도선을 따라서 나고야를 거쳐서 오사카를 거쳐서 고베까지 가는 길, 여기를 도카이도선이라고 하고요. 동해도선이라고 하고요. 고베에서 이렇게 가서 히로시마를 거쳐서 하방까지를 가는 것을 산양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1908년인데 이미 보게 되면 동경에서 북쪽으로 아오모리까지 다 철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뭐 여기 시모노세키까지 당연히 놓여 있고 또 큐슈 쪽에도 다 철도가 놓여 있고 홋케이도에도 홋카이도에도 이렇게 철도가 다 놓여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연락선으로 운항이 되었고요. 여기서도 연락선으로 운항이 되었는데 나중에 거의 전시체제에 이르게 되면 여기에는 철도가 실제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1908년이 되면 일본의 거의 철도망이 완비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관 지도가 제가 이렇게 달아놓는데요. 이거는 1918년 하관 지도인데 어느 부분만을 보게 되면 되느냐면요. 여기가 하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하관역에서 걸어서 가면 간부 연락선의 승선장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관문 연락선의 승선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부산으로 가는 것, 이곳은 아까 관문 연락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연락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기에서 내리면 바로 연락선을 타고 부산으로 갈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락선의 크기와 운항 시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뭐 1918년 지금 만세전의 시간적인 배경은 1918년 12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관과 부산을 운항했던 연락선은 신라환, 시라기마루와 고려환, 우마마루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기한, 대마환이었고, 그 다음에는 경복환, 덕수환, 창경환이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강환, 금안환이 다녔고요. 1940년대가 되면 천산환, 불륜환이 다녔습니다. 이 이름들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일기라고 하는 것과 대마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조선의 사이에 있는 지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강점이 되고 나서부터는 신라와 고려라고 해서 예전 왕조의 이름을 땄습니다. 또 1920년대가 되면 더하게 이제 왕궁의 이름을 딴 연락선을 운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40년대가 되면 이곳은 이제 중국의 지명들을 딴 연락선을 운행하게 됩니다. 연락선의 이름에도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기반으로 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일본의 야욕들, 일본의 의도들이 보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나가 연락선회를 승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승선하게 되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각기 앞을 서려고 우당퉁탕 되는 틈을 빠져서 겨우 삼등실로 들어갔다. 참의 원두막으로서는 우물침이하고 더러운 2층 침대에다가 짐을 얹어놓고 옷을 갈아입은 후 나는 우선 목욕탕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뭐, 두 가지 정도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제각기 먼저 들어가려고 막 싸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연락선 3등실에 아마 좌석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이인화가, 아마, 동경에서 신호까지 타고 왔던 완행열차의 3등 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세전에서는 친구가 먼저 가서, 정확한 친구가 아니라, 하숙집 옆에 살던 아는 사람이 먼저 가서 자리를 맡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완행열차의 3등 칸이나 혹은 연락선의 3등실에는 좌석이 없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2층 침대를 참외 원두막으로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요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제가 1918년 관부 연락선의 내부 사진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거는 청함 연락선이라고 해서 아까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아오모리에서 요 홋카이도를 잇는 연락선의 3등 객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2층으로 만들어서 요 내부는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인데요. 여기에서 이태준의 자전적인 소설인데 이태준이 처음 일본으로 가던 때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쓴 소설인데 보면 지금 요 모습이 요 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막 짐들이 놓여 있고 사람들은 막 끼어서 자고 있고 요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요 부분은 아주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취체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읽지는 않고요.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일본인 브로크에 의한 조선 농민의 약취, 또 식민지역 침탈에 대한 아주 당시로 봤을 때는 핍진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모의상에 갖다 나와서 뭐 이인하는 배에서 내려서 연락선에서 내려서 취체를 당하고 몸수색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연락선의 식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선에서는 아마 저녁 9시쯤 출발을 해서 아침 7시쯤 도착을 했는데요. 저녁 9시쯤 9시 정도에 사관을 출발을 해서 아침 7시, 8시 정도에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은 제공을 하지 않았고요. 아침은 제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녁도 사실은, 사관에서 연락선을 기다리면서 이인화가 도시락을 샀지만, 벤또를 샀지만, 그 지체의 흥분 때문에, 지체의 모멸감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다음날 아침을 먹는 장면입니다. 연락선에서의 식사를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짝 마른 상에 도끼를 두고 빽빽 소리를 지르는 것은 상스럽지 않은 얼굴로 보아서 어떤 외동다리 금태쯤은 되어 보인다. 이거는 보니까 식탁 앞에 있는 사람이 일본인의 관직 중에, 공무원의 관직 중에서 제일 낮은 외동다리 금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관직의 공무원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연락선이 선원은, 연락선에서 일을 보는 사람은 글쎄, 그래도 아니대요.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앉아서도 안 드려요. 검정 학생복을 입은 선원은 볼을 올리려는 듯이 순탄한 어조로 번죽번죽 대꾸를 하고 섰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연락선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까 외동다리 금태라고 하는
어떤 손님은, 공무원인 손님, 관리 손님은, 아, 내가 빨리 앉아서 먹고 싶다. 빨리 앉아 있을 테니까 음식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선호는 뭐라고 하냐면, 아,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 일단 요것을 치워야지만이, 다시 상을 차릴 수 있다라고 해서, 연락선의 식상면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요. 아, 요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연락선에서 1등실을 타거나 2등실을 탄 승객들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3등실 승객들은 따로 식당이 3등실 승객을 위한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등실 승객들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 공간에다가 식탁을 간이로 설치하고 나서 밥을 먹고 나면, 한 팀이 밥을 먹고 나면 다시 그 팀이 나가고 나면 상을 다시 칠해서 먹고, 다시 상을 차려서 먹고, 이렇게 교대로 먹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막 아등바등 서로 먹으려는 모습을 보고 이인아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는데 더러우니 구구하니 아기들이냐 하여도 배가 고프면 하는 수 없는 거다. 젓가락을 짚고 물을 마시며 여기서 나는 이인아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 혼자 뱃속으로 웃었다. 현실 속에서는 막 싸우듯이 하여가며 겨우 아침밥들을 먹고 와서는 이구석 저구석에서 침들을 꾸리는 빛에,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 나면 거의 부산항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박자구니를 하여가며 간신히 얻어먹은 밥을 다시 꽥꽥하며 도르는 빛에 또 한참 야단이다. 이제 밥을 먹고 나면 하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밥을 먹었더니 속이 좋지 않아서 한편에서는 겨우겨우 먹은 아침밥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락선의 3등실 식사 모습을 보여주는 드문 자료이니까요. 요걸 한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그러니까 1918년 만세전의 시간적 배경이 될 때의, 신라환과 고려환의, 객실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상판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인데, 요 부분이 이제 3등 객실이 있는 곳인데, 요쪽을 보게 되면 식당이 있는데, 여기는 목욕탕은 있는데 식당이 없어요. 요거는 고려환이나 신라환의 측면도예요. 여기를 봐도 식당이 없기 때문에 상가판에는 1등객 식당과 2등객 식당이 있고, 하가판에는 3등객실과 3등객 세면서 목욕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객실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제가 악을 했던 것이, 이러한 객실 배치도를 봤을 때도 그렇게 식사를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차별적이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근데 왜, 연락선에서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11시간.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렇지만 그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꼭 목욕탕을 구비하고 식사를 제공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부산행 승객들은 아까 하관 정거장과 안무연락선을 타는 승선장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거기에서 중간에 쉬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유행을 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경에서 부산까지는 거의 47시간이 소요되고요. 동경에서 경성까지 간다면 60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60시간 동안을 갔다가 씻지를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행을 하는 도중에 씻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목욕탕이고, 먹을 수 있게 한 것이 식사를 구비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세전을 볼 때, 이인아가 연락선에 타자마자 급히 목욕탕을 갔던 이유도 사실은 그렇게 씻는 것들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화관행으로 시모노세키로 가는 사람들은 부산 정거장에 내려서 바로 또 역시 배를 탑니다. 경성에서 부산까지는 13시간 정도 걸리고, 역시 경성에서 동경까지는 60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씻는 공간과 식사가 제공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3등실 승객이라고 했는데, 1등실, 2등실 승객들은 중간중간에 숙박업소에서 묵고 가기도 하고, 뭐, 철도 호텔, 부산 철도 호텔이라든지, 하관 철도 호텔, 경성철도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묵고 갈 수도 있었지만, 3등실 승객들에게는 그건 또 돈이 드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꿈도 못꿀 일이라서 그렇게 씻는 것과 먹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관부 연락선이니까 대기 하관과 부산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연락하는 연결하는 연락선이었으니까 일본인 승객과 조선인 승객이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918년에도 조선인 승객은 7.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2~3%의 승객은 탈본인이라서 일본인을 위한 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드문 사진인데요. 부산 부두와 정거장을 아까 하관 시모노세키에서도 시모노세키 역에 내리면 바로 안부 연락선을 탈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요것들이 지금 잔교입니다. 잔교. 잔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 희미하게 보이지만 배가 바로 정박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 잔교가 없었을 때는요. 배가 이 멀리 깊은 바다에 서 있으면 소형 증기선이 가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승객과 화물을 갖다가 실어 날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잔교가 생기면서부터 직접 여기에 접안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요 세관은 지금도 부산에 있는 것이고 부산 요게 지금 부산 정거장인데요. 부산 정거장은 지금의 부산역과는 다른 곳입니다. 지금 부산항과 걸어서 연결될 수 있게 이 연락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철도와 철도가 끊어진 곳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 바로 연결이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요건 제가 지금 낙서를 한건 아닌데요. 요 부분에 안부 연락선이 서고 요렇게 걸어가서 여기에 보면 부산 정거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담대의 식탁입니다. 이제 만세전에서 나타났던 연락선의 식탁은 어느 정도 살펴봤고요. 그러면 3대 또 다른 염상섭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3대에서는 어떤 음식들이 등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는 제가 여러분들 3대는 오히려 만세전보다도 더 유명한 소설인데요. 이게 뭐 사실 소설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염상소설이 사실 쉽게 읽기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조금은 의외입니다만 안타깝게도 3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3대에는요, 요 제가 지금 지도를 먼저 그렸습니다만 흥미로운 것은 요 미츠코시 백화점은 지금 신세계 백화점 본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성 우편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중앙우체국이라서 아직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조선은행도 있는데
고 미츠코시 백화점 바로 옆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청목당이라고 하는 일본어로는 아오키도라고 하는 식당 서양 음식점 서양 요리점이 있었는데요. 3대에서는 이 서양 요리점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이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본정이라서요. 본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본정이 있고, 황금정이 있고, 종로가 있었는데요. 본정은 식민지 시대 경성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이름난 백화점, 아까 미쓰코시 백화점, 조지아 백화점, 히라타 백화점 같은 여러 가지 백화점들이 있었고요. 또 유명한 음식점, 잣집, 악기점, 또 레코드 판을 파는 악기점도 있었고 책방들이 본점을 가득 메우고 있어. 심지어는 그 당시 전기가 그렇게 흔할 때가 아니었는데 본점에 가게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로등 정도가 되겠죠. 길 양쪽에 아주 아름다운 아주 세련된 조명까지 설치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번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 그 본점이라는 곳이 식민지시대 일본인들이 활동을 하던 중심가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또 사실은 조금은 아픈 역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본정의 입구입니다. 아마 미쓰코시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본점 쪽에서 본 곳이고요. 요게 경성 우편국이라고 하는 지금 중앙구 체국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쪽 길로 쭉 가게 되면 본정 입구에서 본정 1정목, 본정 2정목에서 6정목까지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섭의 3대는 뭐다잘 아시겠지만, 조의관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대, 조상훈이라고 하는 아버지대, 조덕기라고 하는 아들대의 3대를 그려서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이 3대의 세대들을 어떻게 조금씩 허물어뜨리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3대에서 아까 얘기했던 청목당이 등장하는 것은 홍경애가 조상훈과 함께 매당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홍경애는 잘 아시겠지만 상훈이 이렇게 젊은 홍경애를 갖다가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상훈의 자식까지 낳았는데 상훈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혼자 상훈의 자식을 키우면서 바카스라고 하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카스 하면 되게 3대를 읽은 독자들이나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술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설에 나타난 것들로 정확하게 보면 오뎅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민시대 오뎅집은 술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술집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경혜는 예전에 두 사람이 미래 장소였던 K호텔로 가자고 상훈을 속여가지고 상훈은 의관도 갖추지 못한 채 그녀를 따라 나서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제 본정 입구에서 진국의 입구에서 홍경애가 배고프다면서 여기서 저녁을 좀 사달라면서 상훈을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데 경애의 속셈은 사실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진국의 초입길까지 오니까 경애는 별안간 청목당 앞에 누우라며 가고 상훈도로 어서 내리라고 재촉이다. 중량을 하고 나면 저녁을 안 먹었으니 여기서 저녁을 먹여달라고 졸랐다. 요렇게 소설에는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조선일보에 3대가 연재될 때 조상훈과 홍경애의 모습입니다. 앞에 조상훈이 의관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그 의관을 갖추지 않은 것은 모자를 쓰지 않았다라는 당시까지도
모자를 갖추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의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매당과 김의경이 상훈을 찾아 청목당으로 옵니다. 사실은 이거를 홍경애가 조상훈을 데리고 청목당으로 가면서 그 택시 기사에게 다시 돌아가서 매당에게 내가 여기에 조상훈을 데리고 있다. 일로 나오라고 해라. 그래서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매당은 누구냐 하면요. 이렇게 조상훈과 같이 돈이 있는 중년의 남자와 젊은 여자를 연결시켜주는 마담뚜 비슷한, 마담뚜도 아니겠죠. 좀 나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김의경은 요즘 한참 상훈과 만나고 있는 유치원 보육교사입니다. 그래서 청목당에서 상훈을 앞에 두고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는 경애와 매당의 모습은 그것만으로도 아주 긴장감을 주는데요. 염장소 소설에서는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염장소 소설의 사실은 미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대뿐만 아니라 진주는 주었으나 사랑과 재 등에서도 청목당이 나옵니다. 그렇죠? 진주는 주었으나에서는 누나가 동생에게 뭐 여비, 용돈을 주는 장면 나오고요. 하는 것들을 보면 염상섭이 실제로 뭐 청목당회를 뭐 단골은 아니었더라도 익숙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청목당입니다. 단연을 조금 보게 되면요. 청목당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고요. 왜 일본식 이름인 아오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삿포로비루, 그다음에 에비스비루, 또 여기는 아사히비루 요렇게 술 이름, 여기는 삿포로비루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 이렇게 맥주의 이름을 적혀 있는데 이게 네온 사인이라서 밤에는 번쩍였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뭐 청목당의 메뉴도 궁금할 텐데요. 청목당 이 뒤에 메뉴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되게 상당히 어렵게 구했는데요. 경성 청목당 식당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목당의 메뉴판을 펼치면 제일 먼저는 정식. 그때의 정식은 지금의 정식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의 정식은 뭐냐면 코스 요리였습니다. 정식이 먼저 눈에 띄는데 정식은 1원 50전, 2원, 2원 50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점심 저녁이냐가 아니고요. 다 저녁에 세 종류의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심은 이거보다 조금 더 쌌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7만 5천 원, 10만 원, 12만 5천 원이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운 요리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경애가 조상훈을 데려간 것 같기도 합니다. 일품 요리는 50전에서 70전 정도, 일품 요리는 비프스테이크, 비프스튜, 그러한 부분들, 50전에서 70전 정도로 조금 더 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목당의 메뉴이고요. 여기 보면 정식, 데이쇼크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A 코스, B 코스, C 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선 요리, 계란 요리, 그다음에는 소고기,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청목당이라고 하는 사실 서양 요리점이 조선에서 가장 먼저 생긴 서양 요리점이고, 또 조선 호텔 식당, 조선 호텔 레스토랑이 1914년에 문을 열기 전까지는 가장 고급스러운 서양 요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요리가 경성에, 나아가 조선에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처음 청목당을 방문했던 조선인들은 그때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고급 쓴 음료, 뭘까요? 커피겠죠? 고운 이상 야릇한 냄새가 나는 음식, 서양식 음식입니다.
비프 스튜도 그럴 테고요. 비프 스테이크도 그럴 테고, 뭐, 돼지고기 요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광수 소설의 식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샌드위치에 대해서 용태가 느꼈던 것. 무언가 특별한 맛은 없는데 무언가 운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몇 차례 방문하면서 점점 커피와 서양 음식 맛에 익숙해지면서 그들 가운데 몇몇은 단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청국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거 집에 가서 내가 한번 요리를 해서 먹으면 어떨까? 특히 여성 손님들, 또 남성 손님들 중에서도 내가 한번 해 먹어도 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에서 조리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은 요거는 본점 쪽에서 아까는 요쪽에서 찍었더니 여기 경성우편국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지금 본정 쪽에서 요렇게 보면 본정의 끝에 요 건물이 바로 청목당입니다. 요 옆쪽에 보면 미츠코시 백화점이 있었는데요. 미츠코시 백화점이 그새 건물로 간 것은 1930년이니까 이 지금 다른 건물들의 모습들을 볼때 아마 이 사진이 찍혔을 때는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청목당은 경성에 그리고 조선에 3대에 등장한 청목당은 서양 요리를 정착시키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염상섭 소설 만세전에 나타난 연락선의 식탁과 또 3대에 나타난 청목당이라고 하는 아, 죄송합니다. 청목당이라고 하는 식당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